골대 한 개를 사용하는 방코트 농구. 프리스타일로 유명한 3대3 농구.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성 선수만 뛰는 트리플 잼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길거리 농구로 잘 알려진 3x3 농구는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에 이어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죠. 그리고 한국 여자농구연맹이 이 3x3의 규칙을 가져와 진행하는 대회가 바로 트리플 잼입니다. 트리플 잼은 여자 프로농구 비시즌 기간을 활용하여 여자농구를 알리기 위해 진행하는 대회예요. 기존 농구와 규칙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규칙 설명부터 잠깐 해드릴게요. 먼저 팀 구성은 플레이어 3명, 교체 선수 1명, 총 4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1군 선수들 외에도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코트 규격은 세로 11m, 가로 15m로 정식 농구 코트 규격의 딱 절반인 하프코트로 진행이 되고 경기 시간은 총 10분, 시간 내에 21점 달성 시에는 곧바로 경기 종료, 10분이 지나도 동점인 경우 연장에서 2점 먼저 넣은 팀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슈트한 시간은 12초이고 기존 농구와는 다르게 2점, 3점이 아니라 1점, 2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곽슛 점수가 1.5배에서 2배로 뛴 만큼 외곽슛이 아주 소중해진 느낌이죠.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이 바로 공의 규격이에요. 프로농구에서 남자는 7호, 여자는 6호공을 사용하는데 3x3 경기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6호 크기에 7호 무게의 공을 사용합니다. 여성 선수들에게는 크기는 같지만 좀 더 무거워지게 되는 거죠. 정식 경기 외에 이벤트 경기도 진행하는데 바로 2점슛 콘테스트. 이벤트 경기지만 아주 치열하게 예선도 치르는데 예선에서 상위 3명을 뽑아 결승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제한시간 50초 동안 외곽라인 3개 구역에서 5개씩 총 15번을 던진 후 마지막 카프라인에서 머니볼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외곽라인 슛은 1.10, 머니볼은 2점으로 책정되고 동점자 발생 시 서든데스로 우승을 결정합니다. 이벤트의 꽃은 경품, 경품의 꽃은 또 쩐이죠. 2점슛 콘테스트에도 우승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옆에 선수보다 한 점만 더 넣으면 주머니 두둑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레드카펫인데요. 비록 레드카펫은 없지만 트리플 잼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포토월입니다. 선수들의 넘치는 끼와 다양한 매력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색다른 이벤트죠. 사실 선수들이 이거 하려고 참가했다는 말이 있어요. 트리플 잼은 교체도 작전 타임도 감독 없이 오로지 선수들끼리만 진행을 하는데요. 조금 더 선수에 의한, 선수를 위한 그런 대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8월 28일 토요일 1차 대회가 열리는데 비록 무관중이지만 유튜브, 네이버 중계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틀린 내용이나 추가 꿀정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